오늘의 주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한국 역사 속 가장 강력했던 왕 10명을 뽑는 것입니다. 더 많은 훌륭한 왕들이 있었고 누가 더 강력한지에 대한 우열은 가릴 수 없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국 역사는 다양한 왕조시대로 구분되며 많은 왕들이 등극하였습니다. 여기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했던 왕 10명의 명단을 바탕으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광개토대왕 고구려. 뛰어난 전략으로 영토를 넓혔으며 대외적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태왕의 은택이 황천에 두루 미쳤고 위무가 사해에 떨쳤다. 광개토대왕 능비. 광개토왕의 이름은 담덕이며 고궁양왕의 아들이다. 그는 나면서부터 체격이 크고 생각이 대범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광개토왕조. 18세의 나이로 보위에 올라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기까지 수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정복 사업과 많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한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정복군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위시 불안했던 대외 정세 16에도 불구하고 주요 적국이었던 백제를 쳐서 항복시키는 동시에 서쪽의 후연 등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광대한 요동지역을 차지했으며 북쪽의 유목민족들을 정벌하여 만주를 포함한 넓은 땅을 영토로 삼고 말갈 등 유목민족들을 휘하에 두어 북쪽 영토를 크게 넓힘으로써 고구려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광개토대왕의 업적에 힘입어 고구려는 당대 동아시아의 주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에서의 예외적인 업적으로 인해 여러 창작물에서 다루어지는 인물이기도 하며 정복군주이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는 점으로 인해 특히 한국에서 알렉산드로스와 자주 비교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2. 문무왕 신라. 삼국 통일을 이루며 신라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김법민이며 신라왕 김춘추의 아들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문무왕의 용모가 영준하며 뛰어났고 총명하며 지략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문무왕릉비에서는 문무왕은 생각하심이 깊고 멀었으며 풍모가 뛰어났고 도량은 바다와 하천과 같았으며 위엄은 우레와 같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으며 나당 전쟁 또한 결국 승리하여 이후 당은 백제령 안에 있던 웅진도독부를 요동해 건안성으로 옮기고 평양에 두었던 안동도호부도 요동성을 거쳐 신성으로 옮기는 등 한반도에서 자국의 병사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유명한 일화로는 문무왕은 죽어서 왜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었다는 호국룡 전설이 있습니다. 이는 문무대왕암이라는 문무대왕의 무덤으로 불리는 수중릉의 존재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봉길의 수욕장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3. 성왕 백제의 영토를 확장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물론 성왕의 역사의 기록은 국내와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고 고구려와 신라를 상대로 영토전쟁을 활발히 하는 등의 기록은 있지만 패배한 기록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왕이 단행한 한강이남으로의 천도로 지금에 부여 백제 문화의 전성기를 이끌어내었으며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일본의 고대 왕실이 백제계라는 말도 있으며 관산성에서의 패전 후 자신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고대 왕조의 훈명왕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정설로 인정되는 사망은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 장군 고도에게 목이 잘려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4. 태조 왕건 고려. 후삼국을 통합하고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태조 신성대왕께서 유아와 폐수의 논란 파도를 진정시키고 지난해 옛 땅을 얻어 19회 만에 천하를 통일하셨으니 공적은 더없이 높고 덕망은 한없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 최승로. 고려를 건국한 고려 왕조의 창업군주이며 수많은 호족들이 난립하던 신라 말의 난세를 평정하고 후삼국의 통일을 이룩한 고려의 초대 황제이자 해동천자입니다.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되기 전까지 천여년 동안 단일국가의 틀을 만든 장본인이며 외세에 힘없이 자주 국력으로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있으면 지역 구분 없이 등용되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조선. 한글을 창제하고 문화 및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선군입니다. 훈민정음과 여러가지 발명품 등을 발명하셨으며 집현전을 통한 인재육성 등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방면에서 조선을 반석 위에 올리신 왕입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왕 하면 바로 떠오르는 왕이었지만 타고난 식성과 운동 부족으로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셨습니다. 세종대왕님만큼 유명한 왕 세조 수양 대군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6. 태조 이성계 조선. 조선 왕조를 창업하며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고려 말의 무신으로 귀신같은 활솜씨와 지휘력으로 홍건적과 왜구를 연달아 막아내 채연과 함께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고려 말 최대 군벌로서 실력을 갖춘 데다가 급진 신진사대부들의 뒷받침으로 전계의 주요 인물로 떠오릅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정적들을 차례로 숙청했으며 마침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개국하였습니다. 정도전 등의 인재가 많았으나
셋째 아들 이방원 후에 태종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나서 왕위를 물려주고 태상왕이 되어 한때 함주 등에 머물렀습니다. 태종에 대한 태조의 미움은 상당했으니 특히 함주에 있을 때 태종이 문안사를 보내면 그때마다 그 차사를 죽여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어디에 가서 소식이 없을 경우에 일컫는 함흥차사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태종에 대한 태조의 증오심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7. 광종, 고려. 노비안건법 과거제 등을 실시해 노비를 해방하고 권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고려 4대왕으로서 왕권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호족의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허나 이 과정에서 따르지 않거나 불만을 표하는 지방호족 세력들은 가차없이 처단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하여 수성의 군주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8. 성종, 조선. 강력한 중앙정부를 구축하고 유교적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성종은 예종이 죽자 1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며 어린 나이인지라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할머니인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7년 뒤부터는 성종이 직접 친정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세종대왕 다음과는 여러가지 정책들과 국왕책 그리고 외교정책을 펼쳤고 나아가 소외받았던 인물들도 등용하는 등 조선을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성종 때 나온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의 헌범에 해당하는 경국대전과 동국이어 지승남 등이 있습니다. 다만 성종은 여성의 정절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있었기에 여성들의 재가 혹은 질투 이런 부분에 대해 강하게 다스렸습니다. 자신의 부인도 예외는 아니어서 후에 조선을 크게 어지럽히는 연산군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부인이었던 폐비운 씨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차후 연산군의 폭정의 빌미가 되며 연산군 시절에 조선은 피해 역사를 쓰게 됩니다. 9. 효종, 조선. 북벌 정책으로 대외 위상을 강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효종은 인조의 삼전도의 굴욕을 지켜보았으며 자신 또한 자신의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의 불모로 끌려갔었습니다. 이후 소현세자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세자가 되어 왕위에 오른 효종은 북벌의 모든 것을 걸기로 하고 절치부심하게 됩니다. 다만 효종은 상처를 돌보던 중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 꿈은 왕위에 오른 지 10년 만에 사그러지고 맙니다. 10. 정조, 조선. 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시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인 영조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도하였던 정조는 이후 죄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자 주변의 극렬한 반대와 암살의 위험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즉 이후 정조는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였고 동시에 규장각을 설치해 인재 등용에 앞장서게 됩니다. 4년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정적들을 차단한 정조는 탕평책을 펼치고 개혁군주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에 버금가는 무력을 갖추기 위해 장용령을 설치하여 친위부대 또한 거느리고 이 당시 정조를 도와주었던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은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에 있는 화성이 대표적인 정조의 개혁정치의 총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정조 또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10명의 왕들은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강력한 지도자로서 한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이룩한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드림팬 파파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